우선 변리사님은 변리사 특허와 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나요? 먼저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다음에 드릴게요. 바로. 어찌 나오셨는지. 여기 나와 있지만 제가 네. 사실은 대학교 때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책과 특허와 법과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 잠시 후에 패널 토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사진 작가님도 나오셨는데요. 사진 작가라면은 빛과 색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시는 분이니까 나오셨을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예, 맞고요. 제가 오늘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예, 좀 더 색과 이런 빛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다가가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변리사님은 그 카이스트 교수님 제자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진 작가님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카이스트라는 공통점으로 또 세 분이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 패널 토의가 좀 재미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은 카이스트 출신에 한 분은 융합학문을 하시고요. 또 예술을 하시고 또 법, 특허와 관련된 변리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조금 더 다양하고 활발한 패널 토의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제 띄워주세요. 자, 우리 지효준 작가님이 올려주신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 지금 나와 있는 저 사진이 바로 작가님의 사진인 거죠? 예. 사진과 함께 사진 색을 밝히다, 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이 작품에 미시세계가 들어있다,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작품 설명부터 해주시면서 이 주제 토의를 이어가죠? 이 작품은 제 초기작인데요. 나노그라피 시리즈 중에서 그저 현실일 뿐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시작점으로 해서 제가 현재까지 전자미경 그리고 광학현미경을 사용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천장에 보이는 나무 형상이 뭔지 보이시나요? 예, 저거는 가시광선에 의한 그런 나무 형상이 아니고요. 전자미경을 이용해서 촬영한 탄소, 수소, 산소 규소로 이루어진 폴리디메틸실록산이라는 화학물질이에요. 예, 흔히 나노트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나노트리 이미지를 제가 이게 전자미경이니까 당연히 흑백이겠죠?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네, 흑백 이미지에 제가 컬러링을 하고 채색을 해서 그 이미지가 어울리는 그 제가 의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투사를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왜 가시광선에 의한 현실 세계와 그리고 전자에 의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중첩을 했냐, 이 이유는 형태의 유사성, 그러니까 이 형태의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행위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제가 담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탄소, 산소, 규소, 산소 뭐 이런 구성 연소들이 모이는 것에 따라서 예,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나노트리가 되기도 하는데 네,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허상이 아닐까 뭐 이런 제정신이 아닌 네, 상상도 담겨 있습니다. 위에 찍힌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담겨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자연 모습인 줄 아셨죠? 저도 이 사진에 대해 설명 들었을 때 신기했거든요. 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모습이고 예.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은 진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예. 세계인 것 같고요. 그 두 가지가 오묘하게 융합이 되면서 사진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빛과 또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의 고정관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퀘스천을 던져주시고 계시는 작가님인데요. 아무래도 좀 사진 작가시니까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빛을 가장 잘 사용해야 하잖아요. 사진이라는 건요. 예, 그렇죠. 사진을 잘 찍으려면 또 어떻게 빛을 사용했을 때 사진이 잘 나오는지, 사진에서 빛을 잘 쓰는 법, 그런 방법이 있을까도 궁금해지거든요. 흔히 인물 사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이 빛에 따라서
인물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거의 변신 수준으로 이 빛의 방향이나 빛의 확산광이냐 또는 이게 직사광이냐 자연광이냐 인공광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이 빛을 컨트롤하는 것은 제가 어디 강연 갈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진의 메커니즘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이 둘만 완벽히 이해를 하면 더 이상 크게 할 것은 없다. 하지만 이 광선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 찍고 또 찍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많이 찍어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사진 용어로 다양하게 분류를 해요, 조명을. 네, 근데 제가 그 조명의 이름까지는 다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간단하게 이렇죠. 인물이 만약에 얼굴이 네모네요. 네모나고 굉장히 커요, 얼굴이. 예? 제가 찍고자 하는 인물의 얼굴이 네모나고 굉장히 커요. 근데 빛이 정면에서 오고 있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예, 쉬워요. 예. 그럴 때에는 빛이 좌측에 이렇게 측면에서 오는 조명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예, 이거를 이제 사진 용어로 스플리트 조명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조명이 있고 그 반대로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왜소하고 얼굴이 너무 작아요. 너무 왜소해서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광대뼈가 굉장히 커요. 게다가 피부도 굉장히 안 좋아요. 여드름이 굉장히 크고 이게 이 질감이 아주 탱글탱글해요. 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만약에 측면에서 조명을 준다. 혹은 위에서 아래로 조명을 준다. 굉장하겠죠? 예. 광대뼈가 굉장히 커 보이고 얼굴은 더 이렇게 피골이 성접할 것이고 이런 그 여드름의 탱글탱글함이 굉장히 크겠죠? 네. 이런 상황일 때는 정면에서 빛을 주면 그나마 이런 그 질감도 없어지고 네. 광대뼈도 더 이렇게 좀 플랫하게 나오고 네. 이런 걸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빛을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물론 소질이 있는 분이라면은 금방 할 수 있겠지만 예. 찍고 또 찍고 계속 보고 예. 다양한 환경에서도 계속 눈여겨서 보고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조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해 가지고 17세기 네덜란드 화가가 예. 그린 초상화에 있는 조명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 조명은 굉장히 그 사람을 찍을 때 그 사람이 사색에 담긴 듯한 또는 굉장히 신비감이 있고 그 내면의 세계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조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빛이 이렇게 오고 있을 때 한쪽이 명부가 되고 한쪽이 안부가 되겠죠. 근데 이 안부의 이 뺨 오른쪽에 뺨에 역삼각형의 빛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렘브란트 조명인데 이 조명은 여러분들이 뭐 중세 초상화를 많이 봐도 많이 나오고 현대 사진작가들도 많이 쓰는 조명이에요. 네, 그 조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뭐 이런 그 중세 초상화나 그 예전 초상화들을 많이 보면은 네, 좀 더 이게 아 이런 조명이었구나 이렇게도 찍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진빨에 제일 받는 옷이나 오늘 그럼 작가님이 이렇게 오신 이게 정답인가도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는 여기 그 작가님이 밝게 입고 오라고 하셔서 제가 원래 주최 측에서 예 주최 측에서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온 거고 저는 원래 까만 옷을 좋아하고요. 예, 저 옷장 열면 다 씻어놨습니다. 예. 교수님이 궁금하신 건 사진빨 네, 잘 받는 옷이 또. 따로 있는 건가 하시는 네. 거죠. 망설이다가 저도 참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강연 자리를 오면서 아 근데 네 그래서 조금 오히려 이거는 엄지 아나운서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네요. 사진빨을 잘 받는 옷은 저는 저를 기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개인마다 네. 또 차이가 많이 보다 보니까요 화면을 저는 어떤 색이 잘 어울린다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얼굴색이나 뭐 조명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도 좀 다르게 보인다면은. 피부색에 맞춰서 입거나 해야 되는 게 진리인가요? 어떤가요? 그 피부색에 맞춰서 색을 골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약간의 콘트라스트가 있어야 인물이 부각되고 그 의상이라는 거는 인물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진에서.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그 콘트라스트를 만들어 주는 게
이 의상에서 색을 고를 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체형을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옷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그 체형 표준 그 관리에서 뭐 기술 준원 평가에서 이렇게 한 결과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성과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 뭐냐 물었을 때 1순위가 전부 체형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키,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체형을 잘 부각하는 게 이렇게 옷으로서 잘 커버하는 게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목이 짧은 사람에게 터틀넥을 입히면 얼굴이 안 보이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좀 파인 옷을 입혀서 목이 좀 길어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체가 굉장히 크고 엉덩이가 공룡같이 큰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그 통 큰 바지에 짧은 자켓을 입히면 굉장히 좀 그렇겠죠? 네, 그런 경우에도 잘 맞는 바지와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로 그 사람의 단점을 좀 보완해 주는 것도 사진에서 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되게 패션 강의에 온 것 같았는데요, 방금. 전혀 그쪽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요약을 했을 때 어디에서 실내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찍는 셀카가 예쁜가요? 아니면은 햇빛 아래에서 찍는 셀카가 예쁜 건가요? 너무 이제 렘브란트 조명을 우리가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연광과 인공광 예, 그 범위도 굉장히 넓은데요. 뭐 자연광만 해도 물론 태양이 한 개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색온도가 달라지고 네. 그리고 빛의 방향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셀카가 잘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그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있겠죠. 근데 학생들이 그 어떤 학생이 카톡을 저한테 뭐 질문을 했는데 카톡 사진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대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누구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이게 누구야 했더니 손을 드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자연광이냐 뭐 인공광이냐 이런 고민보다는 요 최근에 그런 디바이스의 발전과 그리고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예,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는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어느 부분이 각도가 얼짱 각도인지 예, 어느 조명이 뭐 자연광이든 뭐 인공광이든 어느 조명이 얼굴이 잘 사는지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사기에 가까운 사진을 제가 많이 봐서 네, 그거는 굳이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예. 사실 이제 사진 찍게 되고 옷을 입게 되고 패션이다 하면은 과학과는 뭔가 좀 굉장히 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패션으로 어떻게 옷을 입는지도 과학적으로 비율을 잘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사진을 잘 찍는 이 조명을 쓰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이 빛을 이용하고 이 색채감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일반의 모든 생활들이 다 과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과 예술도 과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조금 생겼어요. 요즘은 사진을 많이들 디지털로 보관을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실 텐데 옛날에는 인화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또 사진들이 점점점 발해서 그 색을 고유의 색상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나오셨으니까 사진을 색을 잘 유지하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그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일단 사진, 네, 사진이라는 뜻이 포토그래피, 그 포토가 빛을 뜻하고 그래피가 화법을 뜻하죠. 즉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이게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한 얼마 된 것 같아요? 역사가 1000년, 500년. 네.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몇 년일 것 같아요, 그럼? 200년, 200이나 100. 잘하는 예. 보통 학생들이 아니에요. 예, 보통 학생들이 아니네요. 오, 예. 그 사진 200년 넘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게르오타입이 1839년에 공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그 최근에는 이게 디지털화되면서 사진이 인화가 아닌 인쇄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이 이렇게 변색이 오는 경우는 이게 산화작용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산화작용은
가장 큰 요인은 그런 그 온도, 습도, 그리고 그 미생물과 같은 오염물질 또는 자외선과 같은 그런 광선들이 사진에 이렇게 쬐면서 이 사진이 산화되는 현상인데, 이것을 이제 예로 들면 뭐 시멘트가 아니고 신나와 페인트가 이렇게 칠해진 철제 책상 안에 사진을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자외선이 막 쬐는 공간에 사진을 걸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장품이 묻은 손으로 사진을 만지면 지문이 묻겠죠. 뭐 예쁜 게 묻는 게 아니라 지문이 묻겠죠. 네, 그 지문이 묻어서 그게 이제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약간의 그런 산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상상한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은 그 구름이 한 점 없는 날 바닷가에서 한여름에 사진을 전시해 놓는 경우, 이게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인 것 같습니다. 높은 습도, 높은 온도, 그리고 높은 강한 자외선, 게다가 그 바닷물에 있는 염분들이 막 이렇게 뛰쳐나와서 막 괴롭히겠죠. 이러한 그 보존을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을 보관하는 보관함, 그리고 사진을 끼는 필름이나 폴더, 이런 것을 중성 제품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사진 전시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사진 전시를 준비할 때는 액자를 만들겠죠. 유리나 아크릴도, 그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그런 액자로 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혹시 네. 근데 거꾸로 이제 디지털로 기기로 촬영한 사진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다 오래된 사진의 그 빛바랜 느낌을 경험을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내가 10년 전에 찍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10년 뒤에 열어볼 때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계산을 해서 그 사진의 톤을 마치 인화제 사진이 10년 된 것과 같이 색조를 변환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색을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감성적인 가치를 더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5년 지난 사사진은 5년만큼, 5년만치 15년은 그렇죠. 15년만큼 이렇게 네, 그런 네, 네. 정도로 사진을 일종의 인공 노화를 시키는 거네요.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네, 그런 인간적인 아날로그적인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웃겨요. 네. 디지털화 하다가도 또 너무 디지털 되면 아날로그 외치기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속에 담겨 있는 빛의 비밀, 색의 비밀들을 여러 가지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후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많은 토론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상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주제 올려주세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도대체 왜 이 자리에 변리사가 나왔는가를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자, 색을 밝히다 시리즈로 이제 토의 주제를 좀 만들어 보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법이 색을 밝힌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저는 사실 이 주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설명을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법과 색은 무슨 관계인지 너무 거리가 먼 주제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식품 브랜드들은 더 빨강색을 통해서 식욕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빨강색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커피 브랜드를 볼 경우에는 스타벅스는 녹색 빨대를 쓴다거나 커피비는 보라색 빨대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브랜드별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코카콜라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펩시콜라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나요? 네. 그런데 펩시콜라에서 빨강색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새로운 콜라 업체에서 파랑색을 쓴다거나,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콜라 업체에 대해서 갖고 있던 브랜드의 가치나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신용에 대해서 뺏어오는, 마치 표절을 하는 것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차단을 하고 있어요. 즉 법적으로 해당 브랜드에서, 해당 업계에서는 그 색채만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예시가 듀라셀 건전지인데요.
듀라셀 건전지 하면은 어떤 색깔 떠오르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듀라셀 건전지? 이 교복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교복이랑 약간 보장. 비슷한데 앞에 금색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색과 검은색의 구성은 유럽에서는 듀라셀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색채에 대해서 이런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일반 수요자가 금색과 검은색을 보면은 듀라셀을 생각할 만큼 많이 유명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색채가 그러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색채인 경우에는 독점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웨딩드레스 업체에서 흰색을 독점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네, 그건 안 되겠죠. 네, 결혼을 하면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색깔이 아닌 경우에는 독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어려운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길 가다 보면은 구두 여성분들 구두에 바닥에 빨간색인 경우가 있어요. 홍창으로 바닥이 네네. 되어져 있는 하이힐들이 있죠. 네네. 네. 혹시 미국에서는 어떤 브랜드가 유명한지 아시나요? 제가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 드린다면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구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우리 학생들 아직 힐 안 신어서 네. 모르겠지만 많이들 알고는 있거든요. 네. 뭐 홍창을 뭐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근데 또 다른 경쟁 브랜드가 새빨간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빨간색 바닥으로 여자의 구두의 바닥으로 유명했던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일반의 옆으로 있거나 혹은 뭐 앞쪽에 있는 빨간 색깔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구두의 색깔 바닥에 대해서는 빨간색을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업체만이 빨간색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 구두의 아래에 대해서. 실제로 그 회사가 그 홍창 그 바닥을 이렇게 해서 로고도 돼 있고요. 네. 그거로 강조를 해서 모두에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색채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선으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있죠. 삼선으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이 겨드랑이 끝에서부터 상의 아래 쭉 내려가는 삼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업체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옆구리에 있는 삼선을 보게 되면은 그 업체를 떠올리기 때문이죠. 법과도 이렇게 색철과 연관이 많은데요. 그래서 다시 주제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색깔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를 택하는 브랜드를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색채 선택이 반드시 이렇게 어떤 흥미를 끌어오거나 과학적인 것도 연관이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 무엇을 쓰느냐, 수요자들이 어떤 색깔과 어떤 브랜드를 연관시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획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신다고 할 때에는 색상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기울여야 될 문제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색채를 선택을 한 다음에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색깔로 유명해진다면은 그 색깔은 나만 독점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쓸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색깔로만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또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색과 법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법이 색을 확실히 밝힌다라는 의미를 이해가 확실히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 색채로 제재를 가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하거나 하는 게 활성화가 돼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한 법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개설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아직 색채로 된 브랜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산타클로스를 이용해서 뭐 수십 년 전부터 그러한 마케팅을 해왔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러한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브랜드 내에서라도 혹은 같은 업계 내에서도 서로 사용하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마치 팬클럽들이 가수별로 풍선 색깔이 다른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추후에 10년이 지났을 경우에 그 색깔을 보면은 브랜드가 떠오르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예시들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실제로 주유소 브랜드 네. 브랜드들은 지금 이제 손에 꼽은 몇 개가 생각이 나시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차별화된 색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용 환경이 멀리서 저기 주유소 있네라고 하는 것이 그 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그 주유소 업계에서는
고유의 브랜드를 모양이라든지 이름보다도 그 색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지적 재산권으로 간주를 하고 그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침해를 안 당하게도 하고 또 그 색으로 과연 그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잘 전달될까 이런 것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색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로고를 보기도 전부터 직선적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색으로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딱 만들어 놓는 게 그 브랜드를 인지시키기에는 훨씬 더 좋겠죠. 네. 네. 인지 측면에서도 색이라는 게 가장 먼저 인식이 되나요? 어떤가요? 그 색을 인지하는 뇌 구역과 형태를 인지하는 구역은 다르기 때문에 정보는 네. 갈라져서 다른 곳에서 이제 그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만 색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어떤 홍보 어휘나 모양보다도 굉장히 홍보 효과가 높고 지속적으로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나라 기업들 자꾸 확 바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적금 들어온 거 깨서 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을 교육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정당에서도 이제 한 번씩 선거가 바뀌고 나면 색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꾸준히 한 가지 색으로 좀 밀고 나가는 게 어떤 면으로는 인지하기 확실히 좋네요. 오늘 들은 얘기 잘 기억했다가 법과 색을 연관해서 그쪽으로 좀 장래 길을 생각해보는 친구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또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법이 어떻게 색을 밝히는지까지를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색의 배신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네, 아까 보여주셨던 건파 드레스와 네. 흰금 드레스 엄청났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서로 건파와 네. 그 흰금으로 네. 나눠서요. 이렇게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내가 보는 빨간색이 내 친구가 보는 빨간색과 같은지 아니면 내가 보는 색깔이 정말 그 색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도 좀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에서 과연 색의 배신, 내가 본 빨간색은 빨간색인가라고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정상 색각자인 경우는 일단 그 색의 이 색과 이 색이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한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검 드레스의 사태는 사실은 그것은 같은 이미지를 보고 있는 우리 집 조명 환경과 너네 집 조명 환경이 달라서 너와 난 다르게 보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처해 있는 주변에 색순응을 하기 때문에 그 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 환경이 달라서 같은 디지털 이미지를 보고도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아까 보신 그런 예시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사실 그 드레스가 초지일관 파란색으로 판단이 되려면 조금 더 파랬었으면 돼요. 그런데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영역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좀 파르스름한 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저건 원래 흰색이었을 거야 하는 굉장히 높은 허용치를 다른 색에 비해서 파란색에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게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정말 똑같은 조명 환경에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해석하는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파란색을 지각하는 원추세포, 그러니까 S원추세포가 조금 더 이제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 약간만 파란기가 돌아도 아 너는 파란색이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뭐 그런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 학자들의 대세는 관찰 환경에 색순응을 다 하는데 그 관찰 환경들이 다 달라서 똑같은 디지털 이미지 대해서 다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이런 색의 배신은 많이 일어나죠. 사진 색과 실제 색이 달라서 사진으로 찍어놓으면 굉장히 멋있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굉장히 지작가님 사진은 그거 달력을 만들었어요. 카이스 원래도 교정이 예쁘지만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달력을 만들었는데 전교생이 우리 교정이 이렇게 아름다웠더니 그래서 막 현장을 직접 가봐서 굉장히 실망했다. 알고 예. 봤더니 어디 기계공학과의 화장실 벽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작가님이 예. 학생들을 탓할 때가 아니네요. 네, 그렇네요. 그 사진의 왜곡은 네, 저도 알다시피 굉장히 끝이 없어요. 왜곡할 수 있는 범위가 예, 그 왜곡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색온도와 노출로
이제 그 왜곡을 하는데요. 세곤도는 아까 그 교수님 강연 때 나왔었죠. 네, 낮을수록 빨개지고 높을수록 파래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그 우리가 밖에서 그 야외든 실내든 어디든 세곤도가 다르거든요. 이런 세곤도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그 노출 값이 밝게 찍고 어둡게 찍고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예, 그래서 아까 나왔던 예시로 파검 드레스, 예, 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심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제가 보기 제 눈에는 그게 검정색이 굉장히 밝아진 노출이 오버된 그 상태에서 그 환경의 세곤도가 굉장히 그 노랬었어요. 예, 노란색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마치 금색과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네,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그 진한 파란색이 밝아지면서 거기에 살짝 그런 세곤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왜곡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런 예와 같이 그런 세곤도와 노출 때문에 사진은 왜곡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진에서 뭐 그런 세곤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여러분 아시죠? 그 화이트 밸런스. 네, 그걸로 이제 조절을 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는 실제 색과 근접한 그런 사진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색 인식이 서로 차이가 나서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실제 상황과 사진 속의 상황을 아예 조작을 해서 조금 노출을 다르게 해서 대비되게 찍을 수도 있는데 이 색 인식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상황들은 잘 없을까요? 이건 파검 드레스가 분쟁이 뭐 그쵸, 거의 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정도였죠. 자, 그러면 더 이 세계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토론할 내용이 없으시면요. 이번에는 또 바로 이어서 포스트잇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